매혹적인 보랏빛 섬에서 세계적인 거장들의 예술과 전설 같은 옛 이야기를 만나고 한겨울 남쪽 바닷가에서 소담한 애기 동백 정취에 취합니다. 갯벌과 겨울바다의 맛이 살아있는 곳, 전남 신안으로 갑니다. 천사섬 신안의 섬 여행 출발지 아페도. 아페도의 겨울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곳, 애기 동백이 예쁘게 피었는데요. 오, 그냥 동백과는 좀 다르게 생겼네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꽃들이 만발한 게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보통 동백이랑은 좀 달라 보이는데요? 일반 동백은 2월 초순부터 피기 시작하는데 우리 산다와라고 해가지고 이 애기 동백은 11월부터 피어가지고 개화해가지고 2월 중순까지 만개해 있습니다. 겨울을 붉게 수놓은 애기 동백, 참 예쁘죠? 애기 동백은 꽃잎이 활짝 벌어진 게 특징입니다. 그렇네요. 꽃잎이 벌어질 듯 말 듯한 동백과는 확실히 다르네요. 그렇죠. 꽃 모양이 기분 좋게 활짝 웃는 애기 얼굴 같더라고요. 이런 애기 동백이 무려 2천만 송이나 된다고 해요. 애기 동백꽃 정원 규모가 엄청나네요. 이 면적이 약 2만 한 2천 평 정도 됩니다. 아, 처음 10년 전에 5천 평 규모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약 2만 그루, 아마 전국에서 제일 가는 대규모 단지고 세계적으로도 애기 동백만 이렇게 많이 있는 데는 볼 수가 없습니다. 3km 애기 동백 숲을 걸으면서 향기와 정취에 취했습니다. 어? 그런데 꽃송이 사이에 뭐가 있는데요? 네, 관광객들이 정성껏 써서 매달아 놓은 소원지였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이 애기 동백 축제를 잘 즐길 수 있는 곳이라면서요? 애기 동백 축제에 오시면 꼭 추천해 드리는 게 이 소원지 쓰기거든요. 한번 함께 써보실까요? 저희 애기 동백 나무에 소원지를 걸면 꼭 소원 이루어질 겁니다. 소원지에 저의 소박한 소원을 담아봤습니다. 어떤 소원일지 궁금한데요? 야, 역시 생생삼도 리포터답네요. 애기 동백 꽃말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제 소원은 겸손하게 생생삼도 시청률 30%를 적었습니다. 저의 겸손한 소원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요. 곱게 매달았습니다. 이루어지겠죠? 아유, 그럼요. 소원지가 꽃처럼 핀 소원나무 같네요. 다른 분들의 소원도 꼭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소원 쓰기 말고도 다른 네. 체험 프로그램이 있나요? 나에게 쓰는 엽서라고 해서 나에게 엽서를 쓰고 느린 우체통에 넣으면 올 봄이나 여름에 우편을 받을 수 있으세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참여해주시고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포즈랑 얼굴 표정을 보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확 느껴져요. 맞아요. 추운 겨울에 핀 꽃이라 그런지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애기 동백꽃 보면서 사진 찍고 추억 남기시니까 어때요? 예, 너무 좋아요. 참고로 어제가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와서 이제 구경했는데 너무 좋네요. 산책하기에 날씨도 너무 좋고 좀 풀리기도 했고 여기에가 이렇게 많은 동백꽃이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와서 보니까 너무 공기도 좋고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작년 우리나라를 빛낸 최고의 여행지 10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신안 안좌도의 퍼플섬인데요. 퍼플섬에서는 산타도 보랏빛이고요. 보라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대인기였죠. 보랏빛 바다를 걷는 기분이 참 상쾌했습니다. 최근 이 퍼플섬에 예술 정원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퍼플교 옆에 예술 산책을 할 수 있는 보랏빛 공간이 생겼다 해서 찾아왔어요. 네, 잘 오셨어요. 원래는 바다를 보고 있는 정원인데 겨울에는 춥고 그래놔서 실내에서 예술을 감상할 수 있고 구경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자마자 만날 수 있는 무지갯빛 공간. 이곳은 사시사철 꽃이 피는 신안의 꽃섬들을 색깔로 표현했다고 해요. 와, 이곳은 무지개 같은 것 같아요. 형형색색인데요? 병풍도는 맨드레미가 유명해갖고 밝은색. 그리고 가운데 주홍색은 저 황도의 나리꽃이 주홍색깔이잖아요. 갖고 주홍색. 또 노란색은
수선화가 노란색이잖아요. 선도회가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안자는 퍼플결을 위해서 각가지 색상을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섬을 전체를 표현했습니다. 네 곳의 공간마다 특색이 있었는데요. 미디어 아트로 풍등을 날려볼 수도 있는 보타닉 가든. 풍등에 담은 소원들, 저도 하늘 높이, 바다 멀리 날려보냈습니다. 애기 동백숲에서 쓴 제 소원이 신안 퍼플섬에 온 기분이에요. 오늘 신안에서 운수 대통하네요. 몽환적인 분위기의 보랏빛 나무 앞에서 한 컷. 사진 찍기 정말 좋았어요. 예술몽은 고흐 등 5명의 세계적인 화가의 명화를 미디어 아트로 재해석한 공간입니다. 와, 환상적이네요. 잘 아는 작품들인데도 새롭게 보여요. 네, 신안몽은요. 1200년대 신안증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보물선 이야기를 담은 영상입니다. 이게 한 어부가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우연치 않게 그물에서 도자기가 발견돼갖고 그것이 900년 전의 유물이라 하네요. 그것을 우리가 미디어 아트로 이렇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바다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품은 청정해역 신안. 특히 갯벌이 좋은 곳인데요. 이제 신안 갯벌을 느껴볼 차례.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신안 바다를 푸짐하게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신안 앞에 능능한 인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푸짐한데요? 네, 제철 갯벌 낙지와 겨울의 진미 숭어회, 그리고 각종 해산물까지 신안 바다의 넉넉함과 인심을 가득 담은 한상입니다. 와, 넉넉한 한상이 차려지네요. 예, 신안 앞바다의 청정해역에서 나는 신안 뻘낙지. 이것은 겨울 숭어입니다. 겨울 숭어 참 맛있습니다. 맛있게 드셔보세요. 힘 좋은 갯벌낙지. 야, 얼마나 싱싱할까요? 진짜 맛있죠? 엄청 연하고 부들부들해요. 힘이 엄청 센데요? 청정 바다와 갯벌이 아주 영양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낙지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신안 갯벌 낙지가요. 겨울 숭어가 앉았다 나간 자리는 뻘도 달다는데요. 과연 그 맛은요? 도시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싱싱함이 느껴지는데요. 제가 오늘 신안에서 꽃의 바다도 봤고 또 예술의 바다도 봤는데 한 가지 더 추가해야겠어요. 바로 싱싱하고 맛있는 바다다. 싱싱해서 좋고 맛있어서 더 좋은 신안 바다의 맛.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보양식으로 그만이었습니다. 아, 정말 맛있었어요. 꽃 좋고 맛 좋은 겨울 신안으로 놀러 오세요.